수원에서 유일한 자연형 생태하천인 황구지천.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지난해부터 황구지천 일부 구간에 총 7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부착하고 수달 서식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달 2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모니터링 결과 카메라에 엄마 수달을 뒤따르는 생후 3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아기 수달이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황구지천에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새끼 수달이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수원의 황구지천에 해당하는 전 구간 상류에서 하류까지에는 수달의 똥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그 새끼까지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보금자리를 황구천에서 만들었다는 의미고 또 그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먹고 살기 좋다, 편하다 그런 의미. 물환경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수달의 새끼가 발견된 것은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수달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 관거 정비, 그리고 수질 정화시설 운영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는 천연기념물인 수달 보호를 위해 수원 수달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달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단체, 우리 관계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하천 정비라든지 또는 하수 관거라든지 수질 관리라든지 이러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황구지천이 수달이 안심하고 서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원 ITV 안은주입니다.